우리가 이제 그 동문고를 쫙이 답사를 하면서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이제 그저 아까 몽골학회 박원길 교수하고 그다음에 우시라 교수하고 저하고 또 한종섭 회장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몽골학자하고 막 토론을 하면서 뭐냐면 틀림없이 흉노는 우리로부터 빠져나왔다. 딱 그러니까 물증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 흉노 세계적인 흉노학자가.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럼 기원이 어디냐? 동문고라는 거야. 거의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게 몽골이에요. 이게 몽골이고 지금 이렇게 되죠. 자, 이쪽이 지금 만리장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홍산 문화가 나타나죠. 홍산 문화가. 근데 이쪽 언저리에서 홍산 문화의 흔적이 얼마 전에 추출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기 흉노가 시작되는 게요 언저리거든요. 그럼 거의 크로스가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적석이잖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감이 오더라고. 아, 야, 이거 완전히 홍산이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하나의 발단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요 지역, 아까 보여드렸죠. 또 여기 호수가 있어요. 요 지역하고. 여기는 코리족. 여기는 뭐냐면 고구려. 유적이 여기 실제로 있어요. 고구려 성터, 고구려 적석총이. 근데 요거를 조사한 분이 누구냐면 손보기 박사예요. 근데 손보기 박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못했어요. 못하고 철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굴당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규명하게 되면은 징기스칸의 고구려의 후예일 가능성까지 나와버려요.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리를 풀게 되면 여기 가면은 이게 호수가 이름이 뭐냐면 보이른이에요, 보이른. 여기가 울란바토르인데 여기서 2박 3일을 갔어요. 여기는 어느 정도냐? 이 동물고는요, 풀이 2m를 자라요, 2m. 근데 다른 데는 다 요렇잖아요, 풀이. 근데 2m면은요, 얼마나 무서우냐? 징기스칸이 여기를 칠 때도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몽골 애들은 어떤 걸 하냐면 이 자작나무를 말한테 이렇게 물려요. 그래서 사람도 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말을 딱탄 채로 이렇게 틉니다. 그리고 딱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누워요. 딱탄 채로.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럼 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한꺼번에 확 일어나요. 그들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로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거든요. 일본 탱크가. 근데 여기는 얼마냐면 수초가 너무 이저 풀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강이 어떻게 생겼냐면 쭉 가다가 뚝 떨어져요. 근데 여기 풀이 있잖아요. 가다가 앞에 놈이 사라지는 거야, 갑자기. 탱크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뒤에 오는 애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살당했어요, 거기서. 그게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코리왕의 석상, 그 혼초를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석상이 어디냐면 정 가운데 있어요. 여기 다섯 개다 있던데. 지금 몇개 없는데 이거는 지금 없어질까봐 박물관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여기가 두 개가 또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석상들은 모가지가 다 잘렸어요. 근데 이 가운데 거는 모가지가 안 잘렸어요. 그래서 왜안 잘렸냐? 그랬더니 그건 코리왕이래. 코리왕. 사람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보이른이죠? 보이른 호수가 이 조개가 이만해요. 제가 가지고 오다 다 부셔졌는데 굉장히 커요. 그 보이른 호숫가의 남쪽에 동쪽에는 코리족이
서쪽에는 몽골족이 살았대요. 그들은 평화스럽게 살았고 초원에서 만나면 서로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했대요. 코리족은 남쪽으로 갔고 몽골족은 서쪽으로 간 이후에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몽골족이 코리족과 같은 족속이었던 거죠. 근데 그 코리가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여기서 튀어나와요. 자, 여기에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요하가 이렇게 흘러요. 자, 이 요하가 하나는 이쪽으로 흘러요. 이게 동요하예요. 이게 서요하예요. 이 서요하의 상류가 시라무렌이라고 해요. 시라무렌. 근데 여기가 뭐냐면 거란족의 수도, 거란의 수도예요. 이 나라. 여기 수도인데 이 수도의 이름이 뭐냐면 임서예요. 임서. 여기에 가면은 절이 있는데 그 절 위에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 위에 이렇게 그 저기 뭐야 뿅아리 바위가 있어요. 근데 뿅아리 바위 뿅아리 뒤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그 밑에 알터라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아홉 개가 딱 파여 있어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느냐? 여러분들이 코리 왕이라는 거. 동명 신화에 보면 동명 이건 고주몽이 아닙니다. 동명 신화에 신화에 보면은 코리의 왕이 고리국 왕이 외출을 하여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한 시녀가 임신을 했더라. 내 인연 누구하고 붙어먹었냐?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아닌데요. 나는 남자를 본 일이 없습니다. 빛이 나를 계속 쫓아서 도망댕겼는데 빛이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계란같이 닭알 같은 게 동동동동 떠서 내 입속으로 쏙 들어간 다음에 내가 애를 뱉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동명이에요. 그러자 코리국의 왕이 이 동명을 죽여버리려고 알에서 태어났으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러자 그가 부여루 달아나 졸본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졸본에 가서 부여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뭔가 미스테리가 이렇게 풀리죠? 왜? 코리족이 어디서 시작했냐? 보이룬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동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어디로 들어갔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의 졸본으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북부여를 멸망시키고 졸본부여를 세운 거예요. 그러자 그 졸본부여의 일파가 그 해부루가 그 일족을 끌고 동쪽으로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동부여예요. 좀 약간 복잡하죠? 네. 그 부여사를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코리에 대한 역사입니다. 코리. 그걸 자꾸 부여, 고구려하고 믹싱을 해갖고 막 뭉뚱글, 그 영원히 못 풉니다. 근데 저는 거기를 현장을 갔다 오니까 아 이거구나.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몽골의 그 몽골 비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징기스칸의 선조에 대한 얘기야. 거기에 쫙 보면은 알랑고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알랑고아. 근데 이 알랑고아라는 여자의 시조가 누구냐? 코리야. 코리. 코리. 이제 뭐가 풀리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코리족이에요. 근데 이 알랑고아가 어떤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있었어. 둘인가 낳았어.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이 겔에 있는데 그 겔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갑자기 햇빛이 묻혀서 도망을 댕겼는데 햇빛이 계속 쫓아와. 그리고 애를 뱉어. 그게 징기스칸의 선조예요. 비스무리하죠? 이거 아주 재밌다니까요.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그 몽골 학회 그 회장인 그 박원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여러 편을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이게 딱 풀린 거야. 나는 이쪽을 다 알고 있고 그 친구는 저쪽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럼 현장을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간 거예요.
가보니까 몽골인들은 농사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런데 국경이 이렇게 있는데 쫙 이렇게 있는데 버드나무가 이렇게 쭉 숨겨져 있더라고. 그런데 저기가 바로 그 코리 왕이 농사 짓던 터래. 가자! 아, 안 된대. 왜? 국경이래.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멀리서 그냥 줌으로 땡겨갖고 그냥 찍었는데 거기는 이 몽골 애들은 농사 안 져요. 근데 농사 졌다는 그것까지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토도, 토성도 남아있고. 이거는 뭐 거의 완벽해요.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 유목민족사를 모르면 우리의 역사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 애들 우리 안 도와줘요. 절대 안 도와줘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하고 친형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친형관계가 있는 데가 딱 한 군데예요. 어딘지 아세요? 산동이에요. 산동. 이 푸른 반점 있죠? 우리 몽골 반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몽골 반점, 푸른 반점은 몽골 반점이라고 그러지? 있더니 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좋아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몽골 반점이야? 야, 니네 나라는 13세기에 생긴 나라요. 우리는 BC 2333년에 생긴 나라요. 근데 어떻게 하레비가 손자를 닮냐? 손자가 하라비를 닮아야지. 말 똑바로 해. 너 역사학자잖아. 아무 말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고조선 반점이라고 해. 왜? 그러기 싫어? 그러면은 푸른 반점이라고 그래. 그러면요. 푸른 반점 다 모여. 이러면은 헝가리, 불가리아서부터 시베리아, 저기 남미 다 와야 돼요. 그러면 중국보다 훨씬 많아요.